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1월 2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과 2021년 첫날을 맞아서 한라산 좀 올라가려고 제주도에 갔는데 생각 없이 갔더니만은 코로나 때문에 국립공원은 올라가지 못한다고 돼 있었고 또 눈이 엄청 내려서 도로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5·16 도로나 1·100 도로를 통해서 근처까진 가야 시작하는데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주도에서 놀다가 왔는데 그러느라 잠깐 쉬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주제는 제2육군의 제2공수사단 공수사단 창설로 본 문재인의 모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군인데 군을 주제로 대한민국 통일 문제와 우리 군의 운용 방안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육군이 신속 대응 부대로 육군의 제2공수사단을 창설했다라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거를 좀, 공수사단이 뭐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수사단은 영어로 Airborne Division입니다. Airborne Division.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걸로 과거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각사단,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도 있을 수 있죠. 오각이 펜타곤 아니에요. 그래서 Pentamic Division이라고 하는 게 과거 미 육군에 있었습니다. 이 공수사단이 앞으로 오각사단과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계의 육군을 움직이는 거는 특히 한국 육군이 따라가는 건미 육군이니까 미 육군 부대의 서열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가장 작은 부대 단위로 소대, 그 밑에 분대도 있지만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연대 위에 여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단 없이 바로 사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 위에 군단. 군단 위에 우리가 1군, 3군 했던, 2군 했던 군이 있는데 사실은 야전군이 맞는 거죠, 야전군. 야전군과 그냥 군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군이라 그러고요. 필드 아미. 그거보다 더큰 군이 있습니다. 몇 개의 야전군을 거느린 거. 그걸 집단군, 그룹 아미라 그러고 그 위에 육군 아미가 있습니다. 요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소대, 중대, 대대, 연대까지는 대로 끝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단, 군단, 뭐 이렇게 군, 군사령부 이렇게 갑니다. 이 단자가 붙으면 이 단위가 커지거든요. 이 단, 사단이나 또는 사단보다 약간 작은 작전을 할 때는 여단을 쓰는데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대가 사단입니다.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여단이고 더 작게 만들면 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단이 가장 작은 독립작전을 할수 있는 부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작전을 하려면 각 부대들이 이렇게 완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소대부터 중대 대대가 쫙 짜여져 있어야 돼요. 짜여져 있죠. 그래서 싹싹 보낼 수 있는 게 그런 부대 중에서 그 제식 구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짜져 있어서 항상 바로 싸우러 갈수 있는 상비 부대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단이고 조금 작은 게 여단이고 조금 더 작은 건 단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군단부터는 항상 싸울 수 있는 구조라는 건 없어요. 마구 필요에 따라 막 바꿔서 그냥 지휘를 하는 부대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단과 여단의 차이점은 독립된 작전을 하러 가는데 그 작전의 규모가 크면 사단으로 보내고 작으면 여단, 더 작으면 단으로 보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사단이 1차 대전 때미 육군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1차 대전 때미 육군은 사각 편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단 밑에 4개의 여단은 보지 마시고요. 4개의 연대가 있고 각각 연대 밑에는 4개의 대대, 대대에는 또 4개의 중대, 중대에는 4개의 소대가 이런 개념입니다. 중대수로만 따지면 4개의 연대 곱하기 4개의 대대 곱하기 4개의 중대니까 64개의 중대가 있는 64개의 중대가 어느 규모인지 감이 잘안 잡히시죠? 기억만 하십시오. 2차 대전 때미 육군은요 삼각편제로 바뀝니다. 1개 사단에 3개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는 3개 대대, 대대 밑에는 3개 중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수만 따지면 3개 연대 곱하기 3, 3개 대대 곱하기 3, 3개 중대 곱하기 3 하니까 27개의 중대가 나옵니다. 339, 3927. 아까 1차 대전 때의 사단은 64개의 중대였거든요. 반도 안 되죠. 그래서 1차 대전 때의 미 육군 사단은 1차 대전 때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단을 편성, 왜 사각 편제를 했느냐, 삼각 편제를 했느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도 규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을 계기로 핵전쟁의 위협이 확 올라가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오각사단, 팬토믹
디비전을 미 육군이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는 초대형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대형 전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핵전쟁을 대비해서 핵전쟁용으로 만든 애토믹 사단, 핵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팬토믹 사단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그 사단 밑에 5개의 여단을 둡니다. 그리고 대대 없이 다시 여단 밑에 5개의 중대를 둡니다. 그럼 중대수로 따지면 5, 25, 25개의 중대가 되니까 기존에 27개 중대가 있는 사단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근데 이 부대는 무슨 개념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군이 전멸할 수도 있죠. 먼저 공격을 당하면. 근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적에 완전히 둘러싸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독립된 작전을 하는 부대로서 사단이 살아남았을 때 방어를 하면서 핵전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대들은 핵무기를 갖습니다. 근데 진짜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는 미 공군이나 육군이, 해군이 갖고 있으니까 육군은 뭘 갖고 있느냐? 155mm로 꽝 쏘는 핵포탄 또 특수부대가 지구 가서 적진에 탁 놓고 돌아와서 터트리는 핵 배낭 또는 적이 왔을 때 땅에 묻었다가 뻥 터트리는 핵 쥐뢰 같은 거를 배치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더티밤입니다. 그게 핵폭탄이 아니에요. 핵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그걸 화약으로 빵 터지면 핵물질이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그래서 상대방을 오염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핵폭탄은 핵반응이 일어나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터지는 건데, 그건 핵분열 없이 더티밤, 핵물질을 넣어서 터트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팬토믹 사단은 우리 핵전쟁 하다 보면 먼저 다 미국이 얻어맞잖아요. 그럼 미국이 전멸하겠죠. 소련한테 얻어맞으면. 그럴 때 미국이 잠수함은 살아있겠죠. 잠수함에서 일제히 잠수함 발사 SLBM을 쏴서 소련을 전멸시키는 게 제가 그 전에 몇번 설명했지만 제2격, 세컨 스트라이크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련이 나를 죽이면 30분 후에 SLBM으로 소련을 초토화시키니까 너는 나를 때리지 마. 밸런스 오브 호러, 공포의 균형을 잡아갖고 미국이 핵공격을 안 받는 게 냉전 시대 때의 미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제2격, 세컨 스트라이크 개념으로 미 육군이 만든 게 바로 팬토믹 사단입니다. 오각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각 편제를 딱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적지에 들어갔을 때 적지에 들어가면 완전히 적으로 둘러싸이잖아요.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있는 게 원형진이 가장 좋죠. 원형진. 원형진을 하고 있어야 사방에서 오는 적을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 원형 부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원형에 가까운 구도가 팔각형이잖아요. 조금 더 줄이면 육각형, 좀더 줄이면 오각형, 더 줄이면 사각형, 더 줄이면 삼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각형은 없는 거고. 삼각형은 너무 이게 원이 아니죠. 사각형도 그렇고. 오각형쯤 하면 원에 가깝기 때문에 오각 편제를 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적진 어디 가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각 편제 부대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핵무기를 가진, 전술핵을 가진 부대로 갔습니다. 육각형 부대도 할수 있고 칠각형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대가 너무 커지고 전체 구면은 커지고 또 아까 사단이 25개 중대, 27개 중대 가지는 게 맞는데 너무 커지게 되겠죠. 육각형 부대가 되면. 그리고 각각의 부대는 또 같은 인원으로 한다면 소대가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런 개념으로 오각편제 팬토믹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부대가 저한테 적지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일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육군은 기본적으로 전선을 딱 끼고 싸우는 부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아 이거 필요 없구나 하고 62년도에 팬토믹 사단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삼각편제 부대로 주로 가는데 왜 삼각편제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전선이에요. 돌파하려면은 여기 우리 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부대가 서갖고 쏴줍니다. 그때 중앙에 있는 우리 부대가 확 쳐들어가요. 그러면 엄호를 받고 들어가서 돌파를 하죠. 그러면 두개 부대가 들어와서 확대를 한 다음에 또 양쪽에서 쏴주면 가운데가 들어갑니다. 전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모든 게 삼각편제입니다. 일개 조도 3명으로 짭니다. 그죠? 그래서 일개 조가 3명. 그럼 3개 조가 모이죠? 3개 조에 모여서 한 사람이 전체를 지휘하면 그게 분대장. 일개 분대는 10명이 되는 거고. 3개 분대를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일개 소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지휘부인 소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직접 뭐 통신이나 뭐 해야 되니까 약간의 소대본부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몇 명만 되고 있으면 30몇 명의 소대원이 되고. 그게 중대 대대 이렇게 삼각편제로 가는 겁니다. 그 삼각편제가 육군의 기본적인 게 됐고요. 근데 육군은 이렇게 모든 걸 전선을 놓고 싸우는 게 기본이고, 그럼
그리고 이제 다른 사각 편제를 안 하는 건 육군 사단 뒤에 군단도 있고 야전군이 있으니까 막 포를 쏴주고 또 공군이 와서 비행기를 때려주니까 아, 삼각 편제가 가장 경제적이구나. 군대를 운영할 때는 비용대 효과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육군의 편제는 삼각 편제가 기본이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 지상전 하는 부대 중에 하나가 해병대 사단이 있습니다. 해병대 사단은 전선이 없는 적 해안으로 꽝 상륙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똑같아요. 양쪽에서 쏴주면 가운데 부대가 들어가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해병대가 상륙할 때미 해군 함재기들, 그 다음에 해병대에도 항공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와서 폭격을 해주고 미 해군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에서 미사일 쏴주고 포 쏴줘서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옆에 부대가 같이 있고 뒤에 공군이 있는 공군 항공만큼 또 자기네 포병만큼 강력하지는 않죠. 그래서 해병대 사단은 적지로 가다 보면 한 부대가 괴멸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대를 하나 더 둡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사단만은 사각편제입니다. 과거 미 1차 대전 때 미국 육군 사단이 사각편제를 했던 거는 삼각편제가 기본인데 하나가 전멸하면은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끼워주기 위해서 사각편제 예비대로 하나를 더 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 해병대 사단은 사각편제고 미 육군은 삼각편제다. 따라서 해병대 사단은 육군 사단보다 크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미 육군이 미 해군은 해병대를 통해서 적지로 빵한 방에 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육군도 그런 거 만들자. 그때는 공군이 없었고요. 공군은 육군의 항공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군의 이 항공대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육군이 내리는 부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낙하산 타고 내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가는 건 상륙이고 랜딩, 앰피비어스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에어 어솔트, 강습이라고 합니다. 공중 강습.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그런 부대로 사단을 하나 떨어뜨리자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거는 과거에는 특수전하는 부대들을 낙하산으로 침투시켰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죽이거나 폭발하거나 누구를 잡아오거나 특수전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단 전체를 떨어뜨려서 독립된 작전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1917년에 처음으로 82 공수사단을 만들고 그 이듬해에 101 공수사단을 만듭니다. 그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화기만 갖고 오고 차도 못 가져가잖아요. 뭐 그때 탱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장갑차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부대니까 보병 사단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1차 대전 때는 보병 위주였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 때두 개의 공수사단을 처음 갖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이 그래 하늘로만 갈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높은 산맥이 있으면은 산으로는 침투 안 했어요. 근데 산으로 보병 부대가 쫙 넘어 들어가서 적을 뒤에서 치면 좋지 않습니까? 게릴라 부대도 특수전 부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정규군을 보내자 해서 산으로만 침투하는 보병교대를 만드는 게 그게 십산악사단입니다. 이 산악사단은 걸어서도 갔지만 공수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산악사단, 82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을 합쳐갖고 18 공수사단, 에어본 코어를 만듭니다. 이게 미국의 육군 중에서 가장 침투력이 강한 부대가 18 공수공단입니다. 군단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은 보병사단들을요, 다 기계화 보병으로 다 바꿨어요. 또 기갑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보병들은 그 중간에 트럭사단, 차량화사단이라서 트럭을 타고 가는 부대가 생겼다가 그것도 필요 없이 다 장갑차로 완전 보호화해서 가고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순수한 보병사단이 없고요. 다 기계화 보병사단이고. 그리고 전차 위주로 된 기갑사단이 있습니다. 그럼 기갑사단은 뭐냐? 두 개의 탱크 부대에다가 한 개의 기계화 보병이 있는 거고, 기계화 사단은 뭐냐? 두 개의 기계화 부대에다가 한개 전차 부대가, 기갑 부대가 있는 겁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 2대 1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군단들은 전부 다 기계화 사단과 기갑 사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군단은 어떤가? 우리나라 군단은 기본적으로 보병 사단 중심입니다. 아직 미군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 지금 이제는 없어졌지만 3군이 있었잖아요, 용인에. 3군 예하에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7군단 이렇게 5개 군단이 있었거든요. 그 군단들이 2개의 보병사단에다가 1개의 기계화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삼각편제죠. 2개의 보병사단이 딱 좌우에서 쏴주면 기계화 보병사단이 뻥 뚫고 들어가서 확대할 때 우르르 들어서 확대한다면 이렇게 삼각편제로 군단도 짰던 겁니다. 동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은 거긴 산이 많으니까 기계화 부대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보병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탱크는 필요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군단 예하에 기갑 여단이 있어서 그걸 사단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구도였죠. 그리고 특이하게 3군에 7군단만은 두 개의 기계화 사단, 그 유명한 맹호 부대, 수도 기계화 사단, 그 다음에 양평에 있었던 20 기계화 사단, 두 개의 부대로 7군단만은 북진선봉 부대라 그래서 그 부대는 뭔가 하면은 이 나머지 군단들이 북한을 딱 잡아주고 있을 때 7기동군단이 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방어가 되니까. 그 뚫어지면 군단들이 우르르 들어가 확대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만든 게 7군단 개념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몇년 전에 1군과 3군을 합쳐서 지상작전사를 뭐 지작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작사가 수도군단 1, 5, 6, 7에 1군, 3군 소속, 그 다음에 2, 3, 8 군단, 1군 소속이었던 부대를 다 지휘하죠. 그리고 7군단이 지작사가 굉장히 커졌죠. 그 다음에 7군단도 커졌습니다. 20 기계화 사단은 없어졌고요. 대신에 8 기계화 사단하고 11 기계화 사단이 들어와서 3개 사단, 수도 기계화 사단까지 합쳐갖고 3개의 기계화 사단으로 7군단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7군단은 들어갈 때두 개의 기계화 사단이 잡아주는 사이에 한개 기계화 사단이 뻥 치고 우르르 들어가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속도 빠른 기동군단이 됐습니다. 7기동군단.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 대구에 2군이라고 2아전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 후에 2작전사례부, 2작사로 바뀐 건 아시죠? 2작사는요, 군단 없이 7개의 사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향토사단, 지역을 지키는 부대인데 간단합니다. 우리 후방 지역이 충청,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도마다 하나씩 사단을 두고 부산은 특별히 중요하고 부산 일대 창원까지 방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둬서 7개의 향토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침투하는 무장공비나 뭐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동하기 위해서 두 개의 특공 여단을 만들었습니다. 특공 여단은 후방에서 특수작전을 대테러 작전이나 대가추 작전을 하다가 필요하면 특전사도 물론 가서 특전사는 게릴라전을 하지만 그보다 좀더 정규전에 가까운 걸할 때는 이 특공 여단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201, 203 특공 여단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공 여단도요, 적진에 들어가려면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수작전을 합니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중에 왜 공정부대, 공수부대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부대는, 공수는 공중수송의 약자입니다. 공중수송. 영어로 하면 airborne, 또 헬기로 할수 있으니까 헬기본, 할리본이 되겠죠. 그럼 공정은 뭐냐?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미국 친구들이 에어본 개념 만들어 공중수송이란 말을 쓸때 일본 애들은 그걸 갖다가 공중정진으로 옮겼습니다. 공중을 통해서 정진은 선두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선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공수랑 뭐 거의 같은 뜻이죠. 그걸 공중정진을 줄여서 공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공수부대를 공정부대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전사 사람들이 이제 공수부대로 불리는데 주로 비행기에서 헬기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해상으로 보트 타고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땅으로도 들어갑니다. 지상으로 몰래 넘어가기도 하고 북한 침투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이 헬기 타, 저, 낙하산 타는 거니까 그냥 공수부대로 불러서 1 공수 여단을 1 특전 여단은 1 공수 3 공수부대, 특전사들은 다 홀수로만 나갑니다. 1, 3, 5, 7군데 몇개 부대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걸 1공수, 3공수, 5공수, 7공수, 뭐 9공수, 11공수, 옛날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공수로 부르면 안 되고, 원래 1특전, 3특전, 5특전 이렇게 불러야 되죠. 특전은요, 특공, 아까 제가 이제 공수와 공정의 차이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저기, 특전과 특공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특전은 영어로 Special War, Special Warfare. 특수전이라는 얘기예요, 특수전. 우리 특전사가 육군 특수전 사령부예요. 그러면, 이 작사에 있는 특공 여단할 때 특공은 뭐냐? 영어로는 코만도입니다. 그럼, 이 특수전 부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쏘이나 중위를 부팀장으로 한 다음에, 부사관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의 팀이 딱 움직입니다. 일반 부대에서 보게 되면 분대밖에 안 되는 부대가 쫙 귀신처럼 움직이는 거고요. 특공은 뭐냐? 소대, 중대처럼 정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수전 임무도 수행합니다. 약간 하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한국군 특공은 이작사 이하의 두 개의 특공 여단이 있고 전방에 있는 지작사 이하의 모든 군단에 특공 연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공 부대인데 특수전 부대, 육군 특수전 부대는 합참이 전시가 되면 북한 저 깊은 데 투투하게 갖고 저쪽을 마비시키는 특수전, 누구를 죽이거나 잡아오거나 폭파하거나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공 부대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작사에 있는 특공 여단들은 북한 특수전 부대가 우리 한쪽에 들어오면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대간첩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해결되면은 특전사처럼 북한 전역에 떨어져서 그쪽에서 독립된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군단의 특공 연대는 뭐냐? 군단이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먼저 들어가서 정찰을 하고 적을 파악하고 우리 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단도 앞으로 가야 되죠. 사단에 있는 특공 부대가 뭐냐? 그게 수색 연대입니다. 그것도 미리 들어가서 적을 정찰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색 연대, 군단의 특공 연대, 그 다음에 이작사에 있는 특공 여단, 그 다음에 육군 차원에 있는 특전사를 다 묶으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장비는 많이 안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경보봉 부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있는데, 우리 특수전 부대가 바로 이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공수사단으로 바뀌는 이 사단을 설명드릴게요. 이 굉장히 오래된 부대인데, 2차 대전 때, 6.25 때 싸움하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성남 파도와 같다 그래서 노도라고 휘호를 줘갖고 노도 부대입니다. 이게 해체가 됐었죠. 해체가 됐다가 이작사에 있는 두 개의 특공 여단을 토대로 201 여단과 203 여단을 합쳐갖고 다시 이 공수사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특공 여단은 4개의 대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오면 그들을 잡는 대간첩 작전을 하고 대테러 작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적지 침투하는 작전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지금 북한 간첩이 넘어오는 건 드물죠. 무장한 간첩이 넘어오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간첩 작전은 안할 거고 줄어들고 대테러도 지금 경찰의 스왓이라 그래서 특수작전 부대가 있잖아요. 또 헌병대, 수방사 헌병대도 그 작전을 하거든요. 거기다 맡기고 북한 침투를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부대를 묶어서 이 공수사단을 만드는데 이 공수사단이 타고 가는 비행기는 누가 주느냐? 공군에서 제공하고 육군 항작사에 있는 헬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딱 떨어져서는 거기에선 작전을 해야 되니까 자기 방어를 해야 되죠. 완전 적지에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미 육군 부대가 과거의 팬토믹 디비전, 팬토믹 사단, 오각 편제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공수사단도 이 팬토믹 사단처럼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앞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 만들겠죠. 그래서 이들이 적진 떨어지면은 보급은 계속 비행기로 와서 뭐 쌀이나 식량 주문 그거 받아갖고 작전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두개 여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여단이 오각 편제로 가겠죠. 다섯 개의 대대를 두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개 여단에 다섯 개의 대대를 두고 각 대대에 또 다섯 개의 중대를 둔다면 50개 중대로 편성이 되고. 상당히 큰 규모가 되죠. 사단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한개 작전으로 하겠다. 그러면 5개 대대, 5개 중대를 두면 25개의 중대를 가진 이 공수사단이 될 겁니다. 아니면 뭐좀더 육각형으로 해서 6개의 대대, 6개 중대를 두면 662, 36, 36개의 중대를 두는 그런 사단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수사단을 만드는데 이 공수사단을 북한 지역이나 또는 우리와 싸우는 중국이라든지 그런 가상적에 떨어뜨린다고 할때 그걸 하려면 누가 합니까? 실어 날아주는 부대가 있어야죠. 그게 우리 공군에 두 개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 작전, 전투 작전 사령부가 있고 또 하나는 공군 사령부 밑에 공군 전투 사령부, 공군 작전 사령부 밑에 공군 전투 사령부가 있고 공군 공중 기동 정찰 사령부가 있습니다. 공중 정찰 기동 사령부 밑에 5공중기동비행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행기들은 대대가 4개 대대인가 있는데 3개 대대는 수송기 대대고 1개 대대는 2개 대대는 저기 틀렸습니다. 수송기 대대고 하나는 경보기 대대 또 하나는 급유기 대대입니다. 우리 그 수송기 대대에서 CN-235하고 C-130 수송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들을 태워갖고 낙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육군에 항공작전사령부에 수리온 헬기하고 CH-47 헬기하고 UH-60 헬기가 있어요. 한 10명씩 태우는. 그걸로 싣고 가서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싣고 수송기가 날아가면 북한이 바보입니까? 미사일 쏘고 레이더로 잡으니까 다 격추시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공수사단을 투입하기 전에 뭘 하느냐? 공군이 나서서 하는 그 유명한 작전이 대규모 편대군 공격을 합니다. 지상작전 중에서 최대 규모의 작전은 대규모 편대군 공격입니다. 패키지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펼쳤습니다. 마비전을 펼칠 때 바로 이런 걸 하는 거고 ADA 공격, 오로지 공군력으로 작살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비행기가 들어가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레이더로 막 잡고 막 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북한에서 레이더를 쏴주면 레이더파를 딱 잡아가지고 거꾸로 그 레이더파만 따라 들어가서 상대방 레이더파를 무력화하는 방해전파를 쏩니다. 그럼 동시에 북한이 쏜 레이더파를 따라가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죠. 이걸 대공 제압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어로 미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가 프라울러하고 와일드 위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18을 인용한 것들. 이걸 때려 부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F-35 같은 스텔스기입니다. 적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쫙 가서 북한 레이더망이라든지 미사일기지를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대공제압 작전을 쫙 해서 북한의 눈과 쏠 수 있는 주먹을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하는가 하면 우리 군에 있는 제공기하고 전폭기들이 한 100여 대 이상이 떠오릅니다. 미군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갖고 북한서 그러면 전투기로 응전해 오면 우리 제공기들이 그것들을 잡습니다. 이것도 아마 스텔스기가 앞장설 겁니다. F-35. 적기를 격추해주는 사이에 전폭기들은 폭탄 달고 가서 북한의 주요 시설은 땅에 있잖아요. 그걸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공포라든지 뭐 인민군 주요 미사일 기지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다 보면 우리 비행기들이 적한테 공격마다 추락하게 되죠. 그럼 조종사는 구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 부대라고 서치 앤 레스큐인데 탐색 구조 부대입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데 헬기 타고 가는 부대거든요. 그 부대가 쫙 낮게 날아갑니다. 이미 북한의 레이더 기지는 파괴했으니까. 그래서 추락하는 우리 공군기가 있으면 그 근처에 가서 우리 조종사를 구해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모든 지휘를 후방에 떠 있는 경보기, 우리 P-SI 경보기 있죠. 그게 쫙 지휘합니다. A기는 일로 가서 저것 때리고 저것 때리고. 그리고 우리 비행기들이 돌아올 때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급유기가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비행기들이 처음 뜰 때는 무기를 주렁주렁 다니까 굉장히 무거우니까 기름을 많이 못 넣잖아요. 그 기름 조금 넣고 뜨게 합니다. 쫙 떠올랐을 때 그때 기름 가서 공중을 넣어주면은 배가 만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서 싸우고 옵니다. 그래서 급유기 우리 시그너스 도입했죠. 도입하고 있죠. 경보기 피사이 하고 있고 이게 총 출격해서 제공기 그 다음에 전폭기 그 다음에 탐색구조 헬기 그 다음에 대공제압기 다 날아가서 하늘에서 적을 초토화시키는 게 패키지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수송기들이 아까 공수사단을 싣고 육군의 항공 작전사령부의 헬기와 같이 쫙 우리 사단을 갖고 와서 투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 한가운데에 우리의 작전 규격이 생기죠. 그때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 포항에 가면 해병대 1사단이 있잖아요. 2사단은 청룡, 뭐 6여단은 흑룡 이런 식으로 부대 이름이 있는데 우리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이름이 아직도 없어요. 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 3해병원전군과 함께 상륙 부대를 만들어서 적진 어딘가 빵 이미 상륙합니다. 개전 초기에 상륙합니다. 상륙해서 아까 말한 대로 미 해군, 한국 해군의 항공 지원, 포사격, 미사일 사격 지원받으면서 들어가서 딱 교두보를 만들죠. 그게 2전선입니다. 휴전선에 있는 게 1전선, 2전선. 그럼 적은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나서 패키지 스트라이크 성공시켜서 공중이 뚫리면 육군 부대가 하늘로 떨어집니다. 그럼 제3전선을 만들죠. 이러면 적은 막 정신없게 되는 거죠. 이 3전선이 어떤 성격이냐. 우리 6.25 전쟁 때 남도부가 있기는 그 부대가 지리산까지 와서 지리산 유격대를 했잖아요. 남부군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황해도에 있는 구월산의 유격대를 운영했잖아요. 그게 북한 처지에서는 2전선이거든요. 그런 2전선, 3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쯤 어떻게 되느냐. 그때쯤 되면 우리 7기동군단이 돌격부대인데 그것이 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수도 기계화 사단, 8 기계화 사단, 11 기계화 사단, 오뚜기 부대, 수도 부대, 그 다음에 화랑 부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항공작전사령부 소속되어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하고 지금 우리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LAH 경량 그 국산 경공격 헬기가 들어와서 먼저 적을 쓸어주고 그다음에 탱크 부대, 기갑 장갑차 부대 들어와서 막 돌진하는 겁니다. 그 구멍이 뻥 뚫리면 우리 보병 군단이 와르르 들어와서 또 확 넓히고 넓히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북진하는 거죠. 그럴 때 항작사의 부대들이, 항작사의 헬기들이 우리 보병을 실어서 막 더 빨리 이동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작전입니다. 군사 작전이 굉장히 이 오케스트라처럼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갈 때 각 군단이나 모든 부대가 사용하는 물자와 식량을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막 제때 공급해줘야 돼. 이게 촥촥촥 맞아도 이게 다 짜놓게 하는 게 뭐다? 그게 군사작전 5027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없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대규모 편대군 공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사단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7.1기동군단을 통대로 뻥 뚫고 들어가서 막 들어가고 군수지원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쯤 되고 나서부터는 공군은 숨어있는 적을 찾으려고 북한 전역을 쫙 떠갖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이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7.1기동군단을 중심으로 육군 군단이 들어가고 해병대 부대가 확 조이고 공수부대가 확장, 공수사단이 확대하니까 북한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헬기 부대들은 육군 군단 작전에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육군에서 항공작전사령부를 운영하는데 항공작전사령부가 필요할까라는 의심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헬기 전력은 각 군단에 나눠주고 이 공수사단에 배치해서 쓰다가 필요할 때만 합쳐 쓰는 작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항공작전사령부는 앞으로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작전은요. 한미 해병대, 한국군 1사단이 들어가는 해병대 1사단, 그 다음에 한국육군의 2공수사단, 한국군 7기동군단이 경쟁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김정은을 잡고 북한 핵시설을 제거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한미특전부대가 한미하생방방어부대와 함께 들어가서 북한의 핵시설과 화학무기를 장악하는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경쟁이 붙는 겁니다. 이러한 작전을 총지휘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한미연합사인데 한미연합사를 없애려고 하는 게 누구냐? 문재인 정부다. 왜? 전작권을 갖고 와서 전작권 가지고 오면 한미연합사 필요 없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커졌을 때 중국이 참전하려고 하면은 서해에서 중국의 청도에 있는 북해함대가 움직이면은 미칠함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한국 기동전단이 기동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미국이 유엔군을 과거처럼 동원하겠죠. 그리고 대만군도 동원할 거고 일본 자위도 동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작전을 지금 만약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가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인데 전작권을 줘버리면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가 우리 전쟁을 주도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미군이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잘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미래사령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한다 그러는데 미군은 한미 미래사령부에 핵심 전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한미 해병대나 한미 특전사가 가동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한미 공군이 작전한 것도 제한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작권 전환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유엔사 기능이 애매해지는데 유엔사가 동원될 수 있는데 유엔사는 현재 한미연합사가 겸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이 정부는 유엔사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면 유엔사 기능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막상 이렇게 벌어지면요. 우리 한국군 합참은 별로 할 게 없어져요. 이작사는 오히려 합참은 이작사를 통해서 한국 전체에 대한 계엄령을 하겠죠. 그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합참은 한미 미래사나 미래사 만들기 전에는 한미 연합사일 텐데 거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마 한다면은 우리 대통령한테 군사적으로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사 3법밖에 못 할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육군과 합참이 이 공수사단을 만든 거는 어떻게든 유사시 김정은 세력과 북한 제거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합참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배치된다? 문재인 정권의 생각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죠. 통수권자하고 통수권자의 통치, 통제를 받는 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근데 분명한 거는 김정은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문재인 정권 상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저렇게 해서는 우리 안보 위기가 오기 때문에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겉으로는 이해해도 속으로는 안 따라갑니다. 자, 북한에서 위기를 도발했을 때그 위협을 제거하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빠른 신속 대응군은요, 미국에서 뭐 과거 신속 배치군이라고 많이 만들었는데, 스트라이크 부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죠. 가장 신속 대응군은 우린 공군입니다. 공군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미사일 사령부가,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정규군으로서는 특전사, 육군과 해군의 특전사, 그 다음에 육군의 특공대가 대응할 수 있겠죠. 특공 여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규군으로는 해병대 1사단 뿐입니다. 근데 육군도 이게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갖는 게 이제 이 공수사단이 되겠죠. 적어도 북한 지역으로 가는,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속 대응군으로서는 이 공수사단이 할수 있겠죠.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군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권이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안 맞는다 이거죠. 자, 이제는요,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생각을 바꾸거나, 우리 군은 못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북한에 먹히는 신세가 되니까. 분명한 건 북한은 스스로 핵 제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쌀 퍼준다고 안 합니다. 우리네가 백신 줘도 안할 겁니다. 이런 준비가 오히려 맞거든요. 뭐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공수사단 창설을 계획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문재인 씨가 지명한 장관도 그런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죽거든요. 문재인도 손 따라가면 죽어요. 안 따라가려고 군인들이 요런 거 버티는 거지. 이걸 잘 보시고 이 공수사단 창설이 잘 되도록 한번 국민 지지를 좀 해주시고, 우리 군이 좀 더, 임금 냉기는 당나귀 초이처럼 기분 안 나쁘게 대통령 마음을 바꾸고 이 주사파들을 솎아내는 일을 하도록 좀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